교회가 한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정말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번역원에서는 러시아 문학 번역원하고 함께 한어 5 플러스 5 공동 출간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실을 올해 보게도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 문학 번역원 또 러시아 연방 출판 매스컴청 또 러시아 측 출판사 텍스트 쪽또 우리 한국 쪽 출판사 걷는 사람 모두 정말 좋은 책, 아름다운 책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번역자 선생님들 수고는 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번 공동 출간에 포함된 그 빅토르 펠레빈의 장편 소설이죠. I Pup 10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감동적인 끝문장을 독자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은 멀고 밤은 어둡고 검은 하늘은 그 깊이를 알수 없다. 그렇지만 보라, 저 높이에서 빛나고 있는 희귀한 별도 있다. 살아야 한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이게 끝문장입니다. 저는 이번 공동 출간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힘겨운 시대를 함께 견디는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아마 내 기억에는 우리가 세계문학 교류에서 러시아하고의 교류가 가장 오랜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그 이제 체제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공동 출간을 보게 되어서 사실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왕래가 그 자유롭지 않은 시대를 만나서 좀 이런 자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시대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원래 그 한국 문학이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되살리기도 하고 또그 보여준 본보기라든가 그 문학적 본보기라든가 그 어떤 좋은 그 전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된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질적이고 또 보편적인 참 세계의 고민, 시대의 고민을 갖다 함께 하는 그 동반자로서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톨스토이가 예술은 인간을 결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이 오늘날에 저한테는 굉장히 더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인류가 큰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문학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프로젝트가 그런 힘을 발휘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그런 솔제니친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런 작가도 있었지만 낯선 세 명의 작가들을 저희가 발굴해내서 그들의 작품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게 된 점이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독자들에게 신선한 독서 경험으로 남길 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그 대륙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작업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문학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 문학은 고전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학이 아주 풍요롭고 상상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현대 작품들은 아직 소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5 플러스 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러시아 현대 문학이 드디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우리가 이 작품들을 번역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원문에 충실하고 싶다라는 점에서 충실성에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하나는 독자들이 최대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번역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한국 독자들이 러시아 현대 문학을 사랑하고 또 그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웃음과 풍자 코드로 읽는 도스토옙스키 단편선에는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작품과 그리고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의 굉장히 소박하고 재미있고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까자코프의 단편선 저기 개가 달려간 내용은 러시아에서는 거장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까자코프라는 작가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의 시사평론지 세기말의 러시아 문제가 출판됩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I Fuck Ten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손꼽히는 빅토르 펠레빈이 2017년 발표한 소설입니다. 인공지능 경찰관과 미술평론가가 아이폰 10을 통해 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작품은 무겁고 어렵고 고식이고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현대적이고 재밌고 기발한 상상의 작품을 찾으셨다면 바로 이 작품 아이폭 10을 권해드립니다. 부젤 야이나의 줄리아 루미트다는 러시아의 문학상을 다수 수상하며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줄레이아가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드릴 것입니다.